네, 네이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이 웹툰 사업이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관련 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반대로 차트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시간이 없어서 그 기술적인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쟤는 맨날 무슨 타이밍을 맞춰서 갖고 온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타이밍인지 네.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네. 보는 타이밍을 얘기 드리려고. 아, 좋아요. 일단 3대 장 중에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3대 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1등주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일단 뭐 연봉까지는 볼 필요 없고 너무 기니까. 1년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표현된 게 연봉이죠. 월봉은 한 봉이 한 달의 움직임. 그러니까 맨 밑에가 월의 시작가고 맨 끝에가 월의 종가죠. 그리고 네. 윗꼬리 밑꼬리는 월의 저가랑 고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봉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10개월 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런 급등주들은 10개월 선을 타고 가요. 그리고 월봉에서 그냥 20개월 선 밑에 있는 거는 안 쳐다봐요. 아예 그 업종이나 섹터나 뭐 종목이 20개월 선 밑에 있는 거는 아예 주가가 죽어 있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월봉은 저러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10주 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10주 선이나 10주 선이 깨지면 20주 선. 거기서 계속 이제 가까워지면 사고 멀어지면 파는 거예요. 지금 약간 키다리 스튜디오 멀어지고 있긴 해요. 지금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다음 DNC 미디어, 그 다음이거든요. 아까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월봉이 여기까지 떴어요. 10개월 선 분홍색, 전 핑크색으로 표현해놨거든요. 핑크색보다 조금 높은 데로 갔죠. 근데 DNC 미디어는 10개월 선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떴어요. 지금.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는 10개월 선이 깨졌어요. 20개월 선에 있고. 20개월 선은 코로나 19 그 한창 되던 3월 달에도 지지가 됐어요. 그때. 저것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DNC 미디어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주봉. 역시 아까 전에 보면은 키다리 스튜디오는 10주선에서 지지받고 갔잖아요. DNC 미디어는 20주선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더 센 거죠. 더 위에서 지지받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3대장의 흐름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꺾일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스터 블루가 제일 약하고요. 대장이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보시면 둘 다 상한가 가까이 갔을 때 조금 밑에서 상한가에서 조금 빠지니까 미스터 블루는 13%로 끝나버렸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랑 저기 DNC 미디어는 거의 상한가로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약센 거예요. 뭐 내용을 안 보더라도 주가의 흐름에서 이미 반영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네. 네. 왜 주봉을 보시는 거예요? 일봉 안 보고?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봐야죠. 일단 월봉, 주봉을 봤을 때 중기, 장기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다음 일봉으로 단기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오는 건 일봉으로 맞춰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이밍을 맞춰온다는 얘기는 데일리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탄력 있게 2, 3일 내로 올라갈 수 있을 때 갖고 오는 거예요. 대신에 주봉, 월봉이 살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일봉에서 DNC 미디어랑 키다리 스튜디오가 11선에 붙어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제 키다리 스튜디오만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스터 블루는 11선에 가장 붙어 있죠, 지금. 아까 급등주는 10선을 타고 간다고 했잖아요. 일봉에서도 똑같아요. 11선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먼저 튀었죠. 그러니까 11선에서 결국 탄력에게 다시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1선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등 처음으로 급등한 다음에 조정이 첫 번째로 나왔을 때 11선에서 다시 한번 노리는 거예요. 이런 이슈의 중심이 있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업종 섹터고 거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1등주, 2등주는 11선에서 거의 튄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네. 안 튈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꾸준한 주가가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해서 예를 들어 전고점을 벗기는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이따 주봉, 월봉에서 다시 이제 과열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멀어졌으니까 또 낮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한 방이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져왔죠. 네. 예, 네, 그게 타이밍이고요. 제가 네. 보는 타이밍. 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저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위에 있죠.
맞아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키가 많이 컸습니다. 네, 가장 위에 있어요. 지금 이게 장신. 이거를 네, 뭐 이게 급해서 싫으신 분은 다우 기술 사세요. 네, 다우 기술. 그렇게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뭐 저런 안정적인 종목 있다, 이 정도로. 예, 키움 증권도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 예. 같은 종목도 있고 너무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증권사 좋은 게 뻔하고 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게 이제 캐시 저기 슈팅스타로 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안정적으로 그런 모회사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개별주를 하셔야겠죠. 키다리 스튜디오.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다우 키움 그룹의 계열사고 웹소설 네. 웹툰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데 이게 2018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 그 전에 주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18년도부터 이게 갑자기 웹툰 사업에 뛰어들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봄툰을 보유한 봄코믹스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1, 2위가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이에요. 근데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은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니치 마켓, 틈새 시장 공략한 그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화를 전면에 내세우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거를 뚫은 거예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마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니치 향수로 그 향수계를 뚫은 것처럼.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향수 뭐 조말론을 못 이기니까. 예. 그렇죠? 니치 향수를 뚫었죠. 딥디크나 그런 걸로. 네. 예. 우주맛 향수가 나왔더라고요. 어째 우주 향수. 근데 그 봄툰이 BLGL 향이에요. BLGL. 뭔지 아세요? 보이 러브 걸 러브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보이스 러브 걸스 러브예요. 그러니까 근데 남성이 좋아하는 콘텐츠, 여성이 아니요, 좋아하는 여성이 콘텐츠요? 좋아하는 콘텐츠, 여성이.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일본 망가처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보이스 러브는 뭐 그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나 이런 류들이고 네. 걸스 러브는 이게 그 동성애예요, 동성애. 아. 동성애. 아, 그 일본 망가처럼 심한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뭐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뭐 그 여고나 여중에는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좀 뭐랄까 보이시하고 좀 리드 있는 뭐 학생회장 네네. 이런 쪽 좀 인기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니치마켓에 특화된 예, 그쪽을 판 거예요. 다음이나 네이버 웹툰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내세우기가 힘들죠. 껄끄럽거든요. 예. 플랫폼 특성상. 그런데 그게 또 시장에 소위 먹힌 거고. 그렇죠. 이걸 네. 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니치마켓. 여성향 플랫폼으로 봄툰을 처음에 런칭해서 여기서 재미를 본 다음에 인지도를 올려서 바로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프랑스 웹툰 플랫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아무도 안 하는 걸 선점했어요. 그러네요. 니치마켓을 잘 니치마켓을 잘 뚫은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음식료의 풀무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농심의 신라면을 못 이기니까 건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지도를 높인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웹툰 플랫폼 델리툰을 인수했고 최근에는 독일어 서비스까지. 프랑스에서 잘 되니까 독일까지 간 거예요. 옆으로. 그리고 2020년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건을 터뜨렸죠. 국내 3위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를 보유한 레진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금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유료 플랫폼 전체로는 3위예요. 근데 얘네는 유료 플랫폼이에요. 유료. 그러니까 어쨌든 요 레진 코믹스를 통해서는 미국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한 플랫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여성향에서 유럽향을 갔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기 위해서 레진 코믹스. 레진 코믹스는 무협도 있고 남성향도 있고 여성향도 네네. 있고 다 있어요. 틈새를 확보해서 예, 거기서 니치마켓에 균열을 뚫어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걸 먹은 거죠. 그야말로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예, 이걸 먹어서 아예 확장성. 그냥 이제는 다음 네이버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 네. 키가 많이 큰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단 시세가 가장 세요, 지금. 장신 스튜디오. 네, 맞아요. 네, 앵커님처럼 키다리가 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키다리 스튜디오를 잘 봐야 돼요. 네. DNC 미디어나 미스터 블루를 투자하더라도 키다리 스튜디오를 옆에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키다리 스튜디오가 하루를 놓고 봤을 때도 하루에 그 갑자기 고점에서 10%였다가 7, 8%로 빠지면 미스터 블루는 5%, 6% 이상 빠져요. 3등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터 블루를 투자하셔도 키다리 스튜디오를 같이 펴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시세를 읽을 수가 없죠. 아, 형님이라서 이 형님이 가야 아우들도 가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이게 뭐 시가총액 수는 아니고요. 지금 가장 강한 게 키다리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DNC 미디어. 아, 키다리 스튜디오 하나만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그 거래가 거의 안 돼가지고요. 네. 네.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져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거래가요? 네. 네. 거래가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원래 거래량이. 예. 네. 그런 주식 투자는 거래가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이냐가 중요하죠. 지금 그 급등을 했을 때 상한가를 갔을 때 4월 13일에 상한가 갔거든요. 29.75%. 그날 DNC 미디어도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근데 네. DNC 두 개가 상한가를 가고 미스터블루는 마지막 13%로 빠졌어요. 3등주라. 키다리 스튜디오가 그 상한가를 갔을 때 전부 다 거래량이 많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한 확률이 높냐면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파는 사람이 없는데 빼고 있는 거죠, 그냥. 아... 파는 사람이 없는데 빼고 있는 거예요. 예. 주가만 조절하고, 이거는 아직 세력이 이 13일날 들어와서 상한가를 밀어붙인 세력이 이 시세를 끝낼 마음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완전히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다시 또 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죽는 건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음봉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NC 미디어 볼까요? DNC 미디어는 카카오 페이지랑 완전히 그거예요. 카카오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 페이지가 DNC 미디어의 2대 주주이자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을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CP가 DNC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가 성장을 하면 해외 모멘텀이 발생하면 DNC 미디어는 자동적으로 그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웹툰이 잘한 게 뭐냐면 기다리면 무료. 요걸로 대박 났어요. 이걸로. 기다리면 무료인데 3일 있으면 무료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3일이 무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와서 봐요. 공짜니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치? 3회까지 무료였는데 4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3일을 참으면 무료인데 3일을 못 참아요. 이거를. 허벅지를 찌르다가 봐요. 유료 결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료로 끌어당긴 다음에 3일 네. 무료를 놨는데 그 딱 3일이라는 타이밍이 너무 그건 거예요. 딱 그 시점인 거예요.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이걸 되게 재미를 봤고 유료화 마케팅을 아주 잘했네요. 예, 그렇다고 기다리면 무료 요 정책만 있다고 컨텐츠가 나쁘면 못 뜨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완전히 DNC 미디어가 못을 박은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에요. 이건 지금 대박이 났거든요. 카카오페이지 2020 어워즈에 독자가 85만 명 참여한 게 있는데 올해의 웹툰 1위이자 올해의 웹소설 1위예요. 이게 원래 웹소설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유행이냐면 예를 들어 이태원 클라스라던가 뭐 지금 드라마 영화화되는 것들 있잖아요. 드라마 영화화된 거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웹툰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웹툰의 원작이던 웹소설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이 웹소설까지 가는 거예요. 웹소설을 안 보던 사람들까지. 그래서 지금 되게 이게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피코마, 카카오가 운영하는 일본 웹툰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베스트 오브 2019 1위 웹툰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웹툰 플랫폼은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이 1, 2위잖아요. 일본은 라인 망가가 1위였는데 네이버의 자회사에 사는 건죠. 피코마가 일본 웹툰 플랫폼 1위가 됐어요. 여기서는 라인 망가를 제치고 그리고 일본이 워낙 망가의 그 만화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만화에서는 중심이었는데 종이책 만화에서는 중심이었고 웹툰에서는 우리나라가 웹툰은 우리나라가 만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드래곤볼 이런 거 다 뭐 닥터 슬럼프 다 그거 거기서 봤는데 일본 걸 봤는데 일본 이제 거죠. 우리나라 웹툰을 본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북미의 첫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 경영권 인수 추진. 요것도 크다. 네, 사실 저런 호재들이 최근 웹툰 관련주들의 엄청난 재료가 됐죠. 네. 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금 이거는 정말 저도 봤는데, 아니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무슨 뭐를 느꼈냐면 제 촉으로 뭐를 느꼈냐면 네. 이거 어벤져스 되겠는데? 오,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뭐가 비슷하냐면 세계관이 그 마블이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걸로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요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그 독자층 분들은 팬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뭔지. 이 레벨업을 한다는 그 어떤 그 스토리도 그렇고 이 거기에 나온 캐릭터들이 다 능력치가 있거든요. 먼치킨 정도의 능력치. 그걸 먼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타노스 같은 애들.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캐릭터 하나하나를 키워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 이거를 피규어를 팔고 굿즈를 팔고 이랬을 때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저는 여기서 나 혼자만 레벨업해서 그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테슬라인가요, 테슬라?
테슬라 출신인데 나 혼자만 레버랩이 너무 그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버랩이 주인공 이름이 성진우예요. 닭고기 하지마. 이름이 똑같아요. 아 너무 연륜이 느껴지나? 그래서 성진우인데 성진우가 정말 먼치킨 같은 애들을 정말 센 애들을 막 한 명씩 다 이기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해서 그러니까. 최강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일단 너무 아이템이 좋고 이거를 마블의 세계관처럼 꾸밀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판 일론 머스크. 지금 저는 지금 이 파도가 너무 다가온 게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세요? 알겠습니다. 윤여정 씨가 만약에 수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K-콘텐츠. BTS가 그래미 수상에 실패했지만 후보에 올랐고 그다음에 웹툰이 만약에 제일 지금 시장은 적은데 이게 만약에 무슨 일본의 비멸의 칼날이나 이런 것처럼 만약에 외국 그 어떤 극장에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에 지금 요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굉장히 큰 시각으로 보시네요. 이것이 시장의 주류 어떤 문화 산업의 네. 뭐 기술 혁신처럼 문화 산업의 혁신을 이루는 K 콘텐츠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스토리도 있는데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막 되게 네. 뭐가 약간 흥분되고 그런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네, 공감 네.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저는 나 혼자만 레벨로 봤더니 약간 옛날에 막 그 연구 저도 막 그 연구했었거든요. 막 그 뭐 작가가 이제 마블의 작가가 최상위권에 있고 그다음 뭐 건틀렛을 장착한 타노스가 밑에 있고 네. 그 밑에 쫙 이제 순위가 있어요. 그거를 매겨보는 재미와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효과들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 혼자만 레벨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주로 게임, 웹툰 네.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게임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저는 요즘 넷과 박원장이랑 웹툰은 봐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미 그 정도로 굉장히 매니아 네. 대열에 들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DNC 미디어가 뭐 데일리로 갔을 때 지금 수익을 조금 며칠 내에 낼 수도 있겠지만 네. 되게 장기적으로 이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웹툰이 아직 작아요. 시장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건 생소해요. 아까 보시면 미국의 첫 플랫폼 뭐 타파스, 뭐 델리투는 프랑스의 플랫폼. 근데 웹툰이 굉장히 생소해요. 유럽, 미국에는. 근데 유럽, 미국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웹툰의 재미를 느꼈을 때 그거는 뭐 또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죠. 그거는 아시아 플러스 알파의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엄청 크게 보시네요. 뭐 언론에 많이 나온다고 안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 알겠어요. 이게 하도 많이 노출이 되니까 언론에서 너무 떠들면은 좀 그런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대세 상승장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외치면 네. 한 방향으로 힘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큰 걸... 그림에서 보신다라는 네. 측면으로 한번 고민해봐야겠어요. 지금요, 소장님, 저희 또 시간이 네, 또 개요 시간이. 뭐, 아, 괜찮아요. 항상, 네, 1번 타자를 앞에 배치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3등주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미련없이 보내겠습니까? 미스터 블록에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3등주여서 네. 일단 1, 2등주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뭐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일단, 하시니 예, 그 한 타이틀만 얘기 드리면 미스터 블루는 지금 게임의 매출이 웹툰의 매출보다 높아져 버렸어요. 아 게임이. 그러니까 DNC 미디어도 옛날에 게임하다가 초기에 안 돼서 접고 만화 사업으로 돌아서 성공한 건데 얘는 게임이 조금 잘 돼 버렸어요. 에오스 레드가 MMORPG에서 꽤 잘 됐어요. 리니지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좀 잘 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웹툰의 매출보다 게임의 매출이 강해서. 약간 게임주에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밀고 올라갈 때 완벽하게 올라가려면 웹툰 매출이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게 조금 약점이고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기술적으로도 둘이 상한가 갈 때 혼자 13%로 끝나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기술적으로 다른 애들은 20주선, 10주선에 있을 때 얘는 20주선 혹은 20주선을 깨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네.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신 소장님 별명 중에 하나가 모터신이에요. 입에 모터 달았다. 모터신. 네. 네 자, 오늘 앞에 걸 다 재했는데도 시간이. 네, 네. 자, 1등주를 보자. 네. 장신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종목도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